진짜 플레이팅 잘한다. 끊임없이 손님들이 이 집을 찾는 이유. 상식의 틀을 깬 바질 소스와 살치살의 조합이 환상적인 스테이크 때문인데요. 한번 맛보면 다시 줄 서게 만든다는 이곳의 대표 메뉴입니다. 소 한 마리에서 소량 나오는 특수 부위. 살치살을 진공 상태로 물속에서 서서히 익힙니다. 그리고 수비드 조리 방식으로 육질이 부드러워진 고기는 시즈닝 한 뒤 센 불에서 한 번 더 튀기듯 구워냅니다. 이래야 겉은 바삭하면서도 안은 촉촉한 고기가 되는데요. 여기에 메쉬 포테이토와 바질, 시금치, 꿀을 섞어 만든 특제 소스로 플레이팅을 해주면 손님들 눈과 입을 사로잡는 이 집만의 하우스 스테이크가 됩니다. 나래님 접시를 잡아보세요. 따뜻. 이게 와서 먹는 즐거움. 종이 용기는 안 그래요. 그래요? 그쵸? 아, 고급 레스토랑 같아요. 고급 레스토랑 같아요. 소스만 한번 네. 먹어요. 상큼달콤한데요? 씁쓸, 상큼, 달큼. 달큼이라는 말이 정확해. 달큼.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확실한 건 바질 페스토랑은 완전 달라요. 완전 달라요. 그리고 되게 뭉근해. 더 뭉근하고. 우와, 되게 신기한 소스다, 이거. 사서 녹아 사서 사서 녹아 사서 간을 왜 이렇게 잘해? 아 근데 소고기 치즈닝 너무 잘했다. 이게 씹을수록 이 고기의 풍미하고 그 짠기가 저는 스테이크를 이런 초록 소스에 처음 찍어 먹어거든요. 그러니까 고기가 이렇게 프레시하게 느껴질지는 생각을 못했어요. 고기가 맞아요. 프레시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헤비할 수 있는 고기를 와 이렇게 또 프레시하게 만드시네요. 와 이게 세 개의 조합이 너무 완벽한데요? 진짜? 고기의 육향이 느껴지면서 감자의 고소한 부드러움이 더해지고 마지막에 이 바질 소스의 프레시함이 딱 더해지면서 이 소스 때문에 안 물리고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바질 소스랑 감자랑 파스타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다 먹고 싶다. 아니 이것 때문에 약간 소고기 쌈싸 먹듯이 아주 좋은데?